나에게는 말썽쟁이 아들이 있죠. 무슨 말이든 반대로만 하는 아들 때문에 너무 너무 속이 상해요. 아들 걱정 때문에 밤에도 잠이 오질 않는답니다. 깨꼬덕. 그놈 참 맛있겠다.
대체 뭐가 문제일까? 왜 우리 아들은 내 말을 이렇게도 안 듣는 걸까? 저러다 큰 일을 당하면 어쩌지? 철이 들면 나지려나? 우리가 좋아야 한단다. 엄마를 따라 해보렴. 개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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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굴. 어? 굴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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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굴개. 개굴 개굴. 굴개 굴개. 아니야 개굴. 싫어요 굴개. 아니야 개굴. 싫어요 굴개. 소리까지 거꾸로 하면 어떻게 하니? 아휴, 엄마가 속이 상해서 병이 날 것 같구나. 아이고. 어이 재밌다. 굴게 굴게 굴게. 내가 정말 병이 났구나. 아무래도 오래 살지 못하겠어. 우리 아기를 어쩌면 좋담. 저렇게 말을 듣지 않으니 죽어도 편히 죽지 못하겠어. 싫음 싫음 우리 아기를 어쩌면 좋담. 이젠 유언을 남겨야 할 때가 왔어. 이번에도 반대로 할 테니 나를 냇가에 묻으라고 이야기해야 해. 그러면 산에 묻어주겠지. 그래 그렇게 해야 해. 얘야 얘야. 엄마가 죽거든 절대 산에다가 묻지 말고 냇가에 묻어다오. 알겠니? 꼭 냇가에 묻어야 한다. 꼭. 깨끗하다. 썩였으니 마지막 엄마가 하신 말씀은 지켜야 해. 엄마의 유언을 지켜 엄마 뜻대로 냇가에 엄마를 묻을 거야. 엄마 죄송해요. 꼭 냇가에 묻을게요. 어쩌지?
이야기 잘 들었지? 꼬미도 눈물이 나. 랑랑이 친구들은 평소에도 엄마 말씀을 잘 들어서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.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다고. 날 봐, 친구들. 내가 엄마 말씀을 안 들어서 어떻게 됐는지. 모두 후회할 일은 만들지 말자고. 엄마. 엄마.